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카불 사태가 갈수록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난이 부패하고 무능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Foreign Affairs지에 다른 각도에서 카불 사태를 보는 글이 나왔습니다. 라첼 티코트라고 미국의 해군 전쟁대학 교수인데 저런 제목입니다. 왜 미국이 지원해주는 외국 군대는 사사건건 저와 붙으면 깨지기만 하는 오합조절인가 하는 그 주제입니다. 라첼 티코트 교수에 의하면 꼭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외국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매년 수십억 불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 3대 구력이 이번 8월 15일 날 카불 함락, 그 다음에 2014년 이라크의 모술 함락입니다. 2대 도시인데 이 도시를 지키던 이라크 정부군이 진짜 그 IS한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1975년 사이군 함락이죠. 우선 원조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잘못된, 아주 크게 잘못된 병폐가 있다고 라첼 티코트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도자가 썩었어요. 국가 지도자가 미국이 뭐 돈 주면 웰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적과 싸울 강력한 군대를 맹길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군대를 맹기려면 유능한 장교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패하고 무능한 국가 지도자가 자기 아래 유능한 장교가 생기면 자기 권력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고 잘 훈련된 유능한 군대를 맹길기보다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병조직, 친위조직, 정권 유지를 위한 친위조직, 그 다음에 정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군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은 정치 지도자죠. 왜 정치 지도자가 썩으니까 군 장교, 여기서 말하는 장교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군단장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군부도 같이 썩었다는 겁니다. 위가 해먹으니까 나도 같이 해먹자.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군사원조 해준 거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사의 급료를 뭐 중간에 이렇게 띵땅 치고 병사할 때 간 보급품 식량 같은 걸 가로채는 거죠. 그 신문에서 보듯이 뭐 20만 내지 30만 장부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확 까보니까 한 5만 명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미국이 준 무기를 그냥 탈레반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야, 그렇게 어떻게 국가를 배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 이건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제가 이제 청룡부대 근무했거든요. 그 청룡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부대입니다. 그때 월남전에 참전했던 저 선배 해병대 장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남에서 이제 항구에 미군이 갖다 주는 엄청난 군수 물자가 쌓여 있는데 그걸 수령하러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면은 월남군 장교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좀 오래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상당량의 미군의 군수 물자가 내리자마자 그대로 베트콩한테 팔아먹고 있더래요. 이런 식으로 썩은 군대는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사들이죠. 뭐 정치 지도자가 써없고 장교가 다 해먹고 진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생각이 나겠어요? 그럼 싸울 생각이 있겠습니까? 전혀 싸울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뭐 총 버리고 뭐 그냥 항복하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막의 여우, 저 에르윈 롬멜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을 격퇴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독일군 병사가 롬멜 장군을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저 롬멜 장군은 장군으로서 특권을 누르지 않았대요. 술, 담배 안 하고요. 식사도 독일군 전투식량 있지 않습니까? 사병들이 먹는 똑같은 전투식량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포로로 잡은 독일군을 이렇게 에 대해서 신문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군 보병이 잘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설문에 그 이 대답은 자기들은 뭐 히틀러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뭐 나의 조국 독일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라고 나오더래요. 너 왜 싸웠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나하고 같이 생사를 같이 하는 소대장 군인으로서의 의리 리더십 때문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장교의 리더십, 장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도 어이없이 무너진 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집단 투항을 했습니다. 항복하고 집단 투항은 다릅니다. 항복으로 싸워보다 총알이 떨어지면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건데, 집단 투항은 싸워보기도 전에 뭐 5만 명, 6만 명 단위로 그냥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월남이 망한 것도 집단 투항인데,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은요, 이 전사를 보면은 6.25 때 집단, 하다못해 중대 다니고 대대 다니고 집단 투항한 건 하나도 없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라첼 티코트 교수가 지적하는 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US military, 미국의 군부에도 잘못이 있다. 미국의 군부는 기본적으로 relation based 설득 전략을 이제 그 외국 군대를 훈련시키고 양성시키고 자문하는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 바탕을 둔 설득 전략을 했습니다. 외국군 지휘관하고 이제 미 군사 자문관들하고 좋은 관계, 신뢰 관계를 형성해갖고, 외국군 스스로 장교가 자 사병들을 잘 훈련 관리시켜갖고 강한 군대로 맹기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의 결정적인 약점은 강한 군대를 맹기려면 캐럿 앤드 스틱,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당근 전략은 쓰지만 채찍 전략은 미 군사 공무원들한테 못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너 말이야, 이렇게 미국이 장비 주니까 좀 혹독하게, 강인하게 너희도 군대를 훈련시켜. 그런 얘기 못하게. 너 이거 많이 떼먹어. 너 부패 어떻게 하는 게 방지를 위해 좋지. 이런 채찍을 못 쓰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 군사 공무원들이 엄청난 돈 퍼붓고 장비는 주고 뭐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있지만 이 관계의 바탕을 둔 설득 전략이 안 통하면은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위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 현지군, 너희들이 외국 군대, 너 이렇게 하면은 그 이 우리가 군사준을 끊을 거야, 군사준을 축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는지 알면서도 매년 외국의 원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원전을 잘 대고 있다는 장밋빛 군사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US 밀리터리가 이같이 관계의 바탕을 둔 설득 전략을 썼느냐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이게 US 밀리터리의 관료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US 밀리터리에 편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뭐 잘 부패하고 썩고 잘 못하는 걸 알고 너 이렇게 하면은 군사 지원 축소하겠어, 미군이 철군하겠어, 막 위협을 주면은 그게 밖으로 새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의 언론이 저게 뭐 잘못되고 있구나. 그리고 언론의 대서특필하면 정치권이 알고, 그럼 정치권이 US 밀리터리에 대해서 너 이게 뭐야, 조사하자 그러고 뭐 미 상원 하원이 청문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US 밀리터리가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현지 군사 자문관들이, 미국 아메리칸 자문관들이 단기 근무, 단기 순환 근무를 시켰대요. 근데 전통적인 전쟁 이론에 의하면은 외국 군대를 강한 군대를 매기려면 거기 나가는 미국의 군사 자문관이 오래 근무해야 된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군 장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에 대항해 싸우는 중동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사람 거의 뭐 현지화 할 정도로 낙타 타고 다니면서 오래 근무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존 소코 이 특별감사관이 아프가니스탄 가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우리말로 하면 저 개판이고 오합지졸이고 so bad, 나쁜 거를 현지 군사 자문가는 알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걸 외부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노출을 안 시키니까 어디는 우리 아메리칸이나 워싱턴의 정치인이나 하다못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대사관 직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특별감사관이 지적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미국 군사 자문관이 골포스트를 수시로 바꾼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골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시로 바꾼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어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화기 지급률, 얼마나 미국 좋은
개인 화기를 총을 줬느냐, 그다음에 정규군의 숫자 이런 걸로 하면 미국이 돈을 퍼부니까 촥촥촥 올라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짜 그냥 군대가 많거든요. 장부상으로 안 늘어난 겁니다. 나중에 떼먹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 전투력을 평가하려면 정신무장, 전투력 이런 것도 이런 거는 평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카불 사태뿐만 아니라 월남전 때도 미 US 밀리터리가 이랬던 겁니다. 월남의 장교들이 무능하다고 한탄한탄 하면서도 그 월남군의 전투력 향상의 평가 기준을 얼마나 M16은 그 당시 최신 무기입니다. 최신. 그러니까 이 월남군한테 지급했느냐 그 비율로 월남전의 전투력이 향상된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평가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팔아먹고 막 쌀 넣어지고 총 버리고 도망가는데 아무리 최신 M16 줘서 뭐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월남전에서도 미군 밀리터리 지휘부가 미 군사장관한테 절대로 이 아무리 월남군이 무능하고 부패하더라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지 말라고 지침을 딱 가이드라인을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게 나가면 야 이 월남에서 뭐 잘못되고 있다는 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정치인이 개입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식으로 막 잘못돼가는 건 묵인하다 보니까 뭐 베트남, 이라크, 카불에서 요번에 보는 것 같던 막장 드라마가 벌어진 겁니다. 외국의 지도자가 스스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돈하고 장비에 투입해도 말짱꽝이고 밑빠진 독에 그 물 퍼붓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군사 지원의 원칙을 지금까지 관계의 바탕을 둔 설득의 전략에서 당근과 찾죠. 잘못하면 철수 위협도 하고 그런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이 교수가 지적하고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외국 군사 지원 사례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6.25 동란 때 이 미 8군이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유능한 장교를 승진시키고 핵심 보직에 앉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방패막을 세우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미 8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위협했답니다. 야, 대한민국 국군 너 이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미군이 뭐 군사 지원을 축소하고 철수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채찍도 같이 막 사용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평가에 하면 개전 초기는 우리가 북한군한테 어이없이 당했죠. 왜냐면 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전쟁 끝날 때쯤 1953년도에 때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을 평가해 보니까 이게 훌륭한 군대라는 겁니다. 맥어더 장군이 이제 관두고 나서 미의회 상하원 합던 연설을 했죠. 아주 유명한 명연설이죠. 코리안 피플, 한국군이 이 커뮤니즘하고 제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매그니피션트, 영어로 매그니피션트, 아주 장엄하게 잘 싸우고 있다고 한국군의 이 전투 의지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군대의 부패, 어떤 군대의 전투력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는데 꼭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늘 동영상을 마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전방소생을 마치고 중위달구로 가끔 부평에 있는 육군 부대에 이제 군수품을 수령하러 갔습니다. 그 점심 때 항상 가는 단골 중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부에서 내는 게 뭐 짬뽕 하나 우리 부하들한테 사줄 그 돈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이 탕수육 먹을 때예요. 제 부하들이 먹고 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 탕수육이. 그걸 보니 중국집 그 아주머니가 저 밖에 군용수로 트럭에 가득 실려 있는 식용유, 해포 식용유 다섯 통만 내려놓으면은 당신 부하들하고 올 때마다 탕수육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제 연합위원 제 부하한테 너희들 이야기 들었지. 저 다섯 통 내리면 우리가 탕수육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전방 소대장 할 때 보니까 저 피해가 결국은 최전방 말단 소총 부대에서 고생하는 너희 전우들한테 가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곡스러운 대답 반응을 제 부하들한테 들었어요. 소대장님 저희도 탕수육 안 먹어도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하고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제가 원더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국군 장병도
원더풀 하세요. 감사합니다.